학부모님, 학부모님은 저는 진작부터 이 학부모님과는 어려운 상황이 진작에 벌어질 거라는 것을 느꼈어요. 벌써 10년이 넘는데, 제가 2010년도에 수원에 생활지도 컨설팅을 갔다가, 생활지도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길, "동선생님, 학교에서 애가 잘못을 해서 사회봉사 활동, 사회봉사 지도를 냈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학교는 학교 일에 신경 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띵한 거예요. 이게 뭐가 새로운 학충모델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급하게 제가 영어과 출신입니다. 영어과 출신에서 저는 무슨 상황이 시야를 좀 가리게 좀 내리겠습니다. 지금 강의 찍어서 그냥 보시든 안 보시든 선배님이 ADHD 때문에 힘들어하시니까 찍어서 올리려고. 제 강의만 찍으세요. 신경 쓰지 않으시고.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요즘은 옛날 카메라보다 휴대폰 화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전 설문을 배포를 했고, 또 정확히 그 부분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특별히 노하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은 거 안내를 해드릴게요.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목안 잘리나요? 네. 한 번에 열심히 강의를 열심히 잘했는데 목이 잘려가지고 여기서 하나도 못 숨기고 있었어요.